안녕하세요. 오늘은 블로그 스팟 혹은 구글 블로그라고 하는 거죠. 이 카테고리 분할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이게 구글 블로그 수익화의 첫 단계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카테고라이제이션이 매우 중요하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어렵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 구글 블로그 혹은 블로그 스팟하고 수익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블로그 스팟은 네이버의 블로거나 티스토리의 블로거랑 동일한 건데요. 다 수익화가 되지요. 근데 블로그 스팟이나 티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수익화할 때는 애드센스에 가입을 시키잖아요. 연결을 시켜놔요. 근데 애드센스도 구글 거고 이 블로그 스팟도 구글 거라서 블로그 스팟으로 연결을 하는 게 편리합니다. 그래서 구글 블로그, 그러니까 블로그 스팟을 수익화하기 위해서는 이 블로그 스팟을 활용하는 게 좋은데 UI가 마냥 쉽진 않아서 그 중에서 이제 카테고라이제이션이 잘돼 있는 경우에 좀 수익화나 승인을 받기가 편해서 이걸 좀 알려드릴 거예요. 이게 자 그럼 잠깐만 화면을 넘겨볼게요. 자 여기가 이제 블로그 에디팅 화면인데요. 지금 136개의 자료가 올라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워포인트에서 글자 외곽선과 내부 색깔을 다르게 하는 법이라는 게 1월 8일 오늘 올라가 있어요. 근데 여기 보면 태그가 전산 관련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죠. 그런데 요거를 뷰 블로그에서 블로그 보기를 해서 한번 볼게요. 그럼 여기 아카이브라고 해가지고 아까 했던 게 이게 제일 먼저 올라가 있네요. 여기는 1월 7일로 돼 있네요. 여기 날짜가 아마 내가 호주 날짜로 해놔서 그런 것 같아요. 여기는 보면은 또 1월 8일로 돼 있죠, 지금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왼쪽에 보면은 아카이브라고 해서 시간 순서대로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렇다면 시간 순서가 아닌 뭐 전산 관련으로 찾아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?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. 그런데 여기서 아까 그 에디팅 화면에서 잠깐 여기 보시면 전산 관련이고 이렇게 태그가 돼 있는 경우에 이 밑에 왼쪽에 레이아웃 보이세요? 요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여기 사이드바 중에서 레이블이 지금 안 보이는 게 눈이 이렇게 딱돼 있잖아요. 요거를 한번 보이게 해볼게요. 자, show this widget. 이 위젯이 보이게 해서 세이브를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아까 그 화면에 와서 다시 F5로 다시 한번 돌려주면 여기 블로그가 보이는 거 보이세요? 전산 관련 요 자료가 보이고 취업 관련 요 자료가 딱 보입니다. 또 레이블에 상관없이 전체를 다 보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많이 나오죠? 그럼 이 어떻게 해서 이 레이블이 보이게 하는지까지는 했는데요. 요거 한번 해볼게요. 이 포스트로 다시 와서요. 여긴 전산 관련, 얘는 취업 관련. 그럼 얘는 초보 서버 네트워크 담당자니까 전산 관련일 거잖아요. 얘 같은 경우는 apply labels to this post. 이 레이블을 여기다 등록하라는 거예요, 이게. 책갈피처럼 생겼잖아요. 그래서 전산 관련이라고 밑에 뜨네요. 얘한테 해서 어플라이 시키면 되는 거죠. 여기 전산 관련이라고 떴죠. 다시 뷰 블로그를 한번 해볼게요. 뷰 블로그를 하면 레이블을 딱 보면 전산 관련이 약간 하나 떠 있었잖아요. 근데 지금은 두개떠 있겠네요. 전산 관련 하면 하나, 둘, 이두개떠 있네요. 그죠? 모어 포스트를 해도 더 없죠. 지금 두 개만 등록을 해놨으니까요. 두 개만 등록해 놓은 거 다시 전산 관련하면 이거 하나 뜨고 이거 하나 뜨고 이렇게 되네요. 그죠? 이미지는 갑자기 깨지네요. 리드모어를 누르면 아 그때 뜨네요. 깨진 게 아니라 줄여서 보여주는 거네요. 네. 그래서 다시 이 화면으로 가면 이렇게 여기 태그를 붙여놓으면 나중에 실제로 이 화면에서 볼때 이렇게 나눠서 보기가 좋다. 다 보려면 쇼 오를 하면 되고 나는 취업 관련만 보려면 취업만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된다. 예,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요. 다시 말씀드리면 블로그 스팟은 구글이 블로그 하는 거고요. 이게 구글의 애드센스랑 연계하기가 좋으니까 먼저 하나 만드셔서 이렇게 수익화 첫 단계 그 카테고리 분할하는 법을 진행을 해서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